안녕하세요. 34번을 이제 가는데, 34번 빈칸을 가는데, 빈칸 가기 전에 항상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있죠. 내신 부교재? 정보를 모은다 하는 거. 자, 일단 그 내용 자체는 이제 어려웠던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속담을 좀 이제 알아둘 필요가 좀 있었죠. 위에서부터 그냥 내려갑니다. Did you know? No. 너 아냐. You actually think in images and not in words. 네가 사실상 생각을 한다는 거. 어떤 이미지로 생각을 한다죠. 단어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가봅시다. 이미지 is a simply mental picture. 이미지라는 것은 단지 이 정신적인 어떤 상이다 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아이디어와 경험을 보여주는 정신적인 상이에요. 여기서 같은 문법으로 치면 이 showing이 이걸 지금 수식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뒤로 갑니다. Early human communicated their ideas and experiences to others for thousands of years. By drawing pictures in the sand or on the walls of their cave. 좀 길긴 한데요. 초기의 인간들은 전달을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 후손들이라건, 옆마을 사람들이건 간에 이렇게 되겠죠. For thousands of years.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는 문법으로 내기 참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for가 나올 때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는 완료형을 써주는 게 정상적이에요. 문법으로도 내잖아요. 예. 수천 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ave가 들어가야지 문법으로 정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문법을 내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원문 자체가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문법의 원칙에 벗어나 있는데 이거를 문법으로 내고 이러면은 적절하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by drawing picture in the sand 그래서 모래에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또 어디에다 그리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동굴 안에 벽에다가 그리던가 하면서 이래 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Only recently have humans created various languages and alphabet to symbolize this picture message. 단지 최근에 들어서야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언어와 알파벳을 만들어냈습니다. 상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림들의 그림이라는 메시지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 이제 그림화되어지는 생각 속에 있는 상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상의 메시지를 상징화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상징화한다는 것이 말로써 말 거지 그러면은 이 거지의 상이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상징적인 것으로서 상징화하기 위해서 이런 언어들을 최근에 만들어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류만 없다 치면은 이 부분을 문법으로 하나를 내고 이것도 have 넣어줘야지 정상이다 하는 거고요. 정상적으로는 원래 이 부분을 문법으로 다뤄요. 뭘 다루냐면 이걸 가지고 다룹니다. 원래 이놈은 여기에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서 Human Created Barriers 이렇게 연결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도치가 됐냐. 여기에 있던 놈이 이리 나왔다 하는 겁니다. 왜 도치가 되냐면 여기서 올이라는 것이 초점부사예요. 부정부사나 초점부사가 강조를 위해서 문드로 튀어나온다 그러면 주어동사가 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맨날 그 부정부사가 하들린이, 스케어슬린이, 셀더미니 이런 게 나오면 주의를 했지만은 그 올리가 나오는 경우도 주의를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도치가 됐다 하는 거예요. 이놈이 뒤에가 있으면 오히려 틀리다 하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Your mind has not yet adapted to this relatively new development. 너의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의 뇌로 보면 돼요. 아직은 적응을 못했어. 이러한 비교적 새로운 발전의 발견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그럼 여기서 새로운 발견이라는 발전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언어화되어진 것을 얘기해요. 이거 자체. 그래서 문사가 본다 치면 this relative new development가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이 언어의 발명 정도로 보면 됩니다. 언어를 발전시킨 것 정도로. 그래서 굳이 문사를 낸다 치면은 이둘 중에 하나를 내는 것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An image has a much greater impact on your brain than words. 이 이미지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쳐요. 네, than words, 단어보다. 그럼 여기 직접 이분을 봤을 때 이제 이거 통째로가 사실상 이글 전체 내용을 좌우하는 거죠. 단어보다도 뇌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 그럼 여기하고 똑같은 부분이 뭐냐면 think in image.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Think in images, not in words. 이 부분하고 같이 갑니다. 그럼 지금 왜 이걸 지금 표시하냐면 이 부분도 다 빈칸이라 하는 거예요. 빈칸이 되고 이것도 빈칸이 되고 이것도 빈칸이 된다 하는 겁니다. The nerves from eyes to the brain. 그러니까 이 신경들인데 눈에서 뇌로의 신경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놈이 지금 주어가 돼서에서는 이게 아가 나옵니다. 눈에서 신경으로의 뇌가 25 times larger, 25배나 더 크다 하는 거죠. 더 많다고 보면 되겠죠. Then the nerves from the ear to the brain, 그래서 귀에서 뇌로의 이미지, 뇌로 가는 이 신경보다. 그럼 여기서 같은 이 nerves라는 개념 문법을 했는데 쓰면은 그냥 도우스로 거쳐버리면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nerves가 이 nerves하고 같기 때문에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 명사를 그냥 써주는 게 아니라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대명사 더스로 써주는 것이 좀 더 적절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다 한다면 저는 문제는 됐으면 이걸 그냥 대시냐 더스냐 해가지고 고치고요. 고쳐놓고 이 부분을 또 이제 뭐 저기를 해놓고 가령 이런 뭐 이즈로 한다든가 더즈로 한다든가 이래도 안 됩니다. 이즈가 아니라 뭐 아로 한다든가 두로 한다든가 이래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도치가 됐다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가 have가 있었다 그런다면은 포 때문에 완료형 쓰는 거 아닌 거 뭐 이 정도 가지고 할 수는 있었겠죠. 이 부분까지. 그러니까는 원래는 문법 가치로서 낼 수 있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 문법이 잘못돼서 낼지 안 낼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문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는 것이 좀 그 가치가 하락해 버린다 하는 겁니다. You often remember a person's face. 네가 종종 사람의 얼굴을 기억을 하지만 But his or her name. 그 사람의 그죠? 이름은 기억을 잘 못하지 않냐.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The old saying. 예를 들자면 그 기억을 못하지 않냐.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for example 이렇게 했는데 for example 이걸 가지고 이거를 그 연결어로 해서 넣는다든가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놈은 이 여기에 있는 for example이 사실상 for example이 여기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의 예가 아니에요. 이러기 때문에 이렇다야. 그래서 여기에는 들어간다 치면 for example이 아니라 does나 그래서나 so가 들어가야지 정상이에요. 이거 지금 연결어를 잘못 쓴 겁니다. 이런 경우에 연결어를 내는 거는 완전한 실수예요. 시작합니다. The old saying, 무엇 is true.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은 단어로 된 것이, 그죠? 단어로 인식한다. 이렇게 되죠. 단어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어가, 아니, 그 그림이 이렇게 되죠. 단어보다는 이미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거나 생각을 하는데 이미지로, 이게 그림이라는 얘기죠. 이미지로 픽처라는 얘기예요. 이거 자체가 픽처로 생각한다. 단어보다. 이거나 지금 여기나 지금 다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속담이 뭐냐면은 Action speaks louder than words. 말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Bad workman blames his tool. 그러니까는 서툰 목수가 연장 탓한다 하는 의미고요.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그러니까는 겉표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책을 표지로 판단하지 마라 하는 것처럼 여기서 man이 들어가면 여기서는 his appearance 이렇게 나옵니다. 외모로 판단하라.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그래서 문장의 힘이 칼의 힘, 무력이라는 얘기예요. 무력보다는 문장의 힘이 더 세다 하는 거고요.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그래서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놈이 이제 돼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 이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변형 포인트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